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관 TV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관 1층에 오시면 재미있는 자전거 체험 전시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자전거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자전거 핸들이 있어야 하는 부분에 페달이 달려있는 조금 특별한 자전거네요. 네, 이 자전거는 국립중앙과학관의 대표 체험 전시품인 원심력 자전거입니다. 여기 있는 원심력 자전거는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원심력과 중력 등 여러가지 힘과 운동을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전거의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에너지가 발생하고 원형 레일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힘이 닿은 자전거는 아래로 떨어지는데 내려오면서 반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아 계속 에너지를 추가하면 결국 자전거는 원형 레일의 최고점을 넘어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에 발생하는 마찰 손실을 지속적으로 보존해주면서 자신의 몸무게를 이길 만큼의 힘이 있어야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전하는 자전거는 중심축에 연결된 지지대에 의해 구심력이 작용하고 이와는 반대로 탑승자는 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원심력을 느끼게 됩니다. 자전거가 최저점에 있을 때는 중력의 방향과 원심력의 방향이 더해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힘이 클 것이며 반대로 최고점에서는 그 힘이 상쇄하여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힘이 작을 것입니다. 이제 원형 레일을 한 바퀴 돌기 위해서 지구가 당기고 있는 나의 몸무게를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어 한 바퀴 돌 때 얼마나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될지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